이번 시간에는 레프트, 더블 하프터 휘게에 대해서 알아보고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 시간에 더블 하프터에 대해서 연습을 하셨죠? 잘 되십니까? 잘 안 되신다 하더라도 연습을 많이 하시면 돼요. 한 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몇 번 반복해서 하시다 보면 편안하게 이루어지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사람이 마음먹기 나름이라 그러죠? 그래서 더블 하프턴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신다면 레프트 더블 하프턴은 방식은 좀 다르지만 그 더블 하프턴의 반대다 이렇게 그냥 마음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단점이 약간 있어요. 이 레프트 더블 하프턴이요. 왜 그러냐면 요새 뭐 이상하게 가르치고 실력도 안 되고 자격도 없으신 분들이 그냥 그 돈 몇 푼에 그냥 막 자기가 가르친다 해가지고 엉성하게 막 가르쳐서 대출들을 해요. 그런 분들 때문에 구경도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하자는 대로 연습을 하시고 제가 리드 방법을 가르쳐 드리니까 그것대로 리드를 하시고 반복 연습을 많이 하시게 되면 편안하게 이루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안 맞는다고 해서 그 여성 손을 놓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리드력을 갖추게 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니까 저하고 같이 천천히 발 스텝서부터 스텝 구성 발 스텝서부터 하나하나 습득해 나가시면 나중에 음악에 맞춰서 여러분이 솔로로 할 정도가 되면 현장에 가서도 그냥 됩니다. 꼭 앞에 여성을 잡고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저하고 같이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스텝 구성, 그러니까 남성의 발 스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자리 스텝을 먼저 한번 하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앞 시간에 배웠듯이 사이드로 나와서 하나, 둘, 여덟 카운트로 들어갑니다. 셋, 넷, 자, 다섯, 여섯. 더블 하프턴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여섯 온 상태에서 일곱, 여덟까지 오고 다시 건너갔죠. 근데 요 부분에서는 레프트 더블 하프턴에서는 레프트 더블 하프턴을 하기 위해서 그 연결 동작, 그러니까 선행 휘게에 의해서 연결되어 나가는 부분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덟 카운트, A 카운트에 대한 연습량을 좀 많이 갖게 하기 위해서 스타트부터 8 카운트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7, 8이 되면 하나, 둘에 레프트 더블 하프턴 시작점이에요. 여기가요. 하나, 둘부터 해서 셋, 넷 하면은 다섯에서 건너고요. 7, 8. 자, 여러분들 더블 하프턴을 이렇게 뒤집어 놓고 본다는 그런 느낌이 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연습을 많이 하기 위해서 제가 꼭 두 파스를 넣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한 번을 하셔도 되고 뭐 세 번을 하셔도 되고 그건 리드자의 마음이니까 그건 나중에 결정하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저하고 맞춰서 연습을 해야 되니까 두 파스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한 파스 더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 하나 둘 하면 8까지 끝내주셔야 돼요. 하나가 시작되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되는데 여기서 나중에 이제 리드 방법, 리드 노하우에서 제가 설명을 다 드리겠지만 여기서 여성을 보면서 여성 지금 현재 룰라 선생님이 서 있는 그러니까 여성 앞으로 건너가지 않고 여성 앞으로 위치해 줍니다. 새로운 휘게로 들어가는 거죠. 여덟 카운트가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제자리 스텝을 2회를 하는데 여기서 여성을 리플레이스 턴 리버스로 시킬 거예요. 그런데 그 리드 방법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서는 일단 여성 앞으로 들어가서 제자리 스텝 2회를 합니다. 리플레이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자, 더블 하프턴이 여러분이 연습이 되어 있다 그러면 어려운 동작이 아니에요. 자, 우선 발 휘겨 이 순서대로만 정확하게 익혀 놓으시고, 그 다음에 리드 방법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카운트, 리드, 음악에 연습해 나가시면 되겠어요. 자, 발 스텝만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리 스텝,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까지 끝.
자, 여기서 또 스타트가 들어갈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끝. 한 파스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끝났어요. 자, 여성 앞에 들어가서 제자리 스텝 2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제가 스타트 할 때는 제자리 스텝에서 나오지만, 평상시에 다른 휘계랑 연결해서 들어올 때, 여기서 다른 휘계가 끝난 상태에서 이렇게 건너가면서 스타트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요 마디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제자리 스텝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요게 잘 참조하셔가지고, 요대로 연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손동작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리 스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까지요. 일곱, 여덟. 자, 여기서, 애프터 더블 아프터는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까지. 한 파스 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끝났어요. 이제 여성을 보면서 여성 앞에 가로막아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제자리 스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이 발, 스텝 순서를 외우셨다 그러면은, 이 과정만 보지 마시고, ABCD 방향마다 다 보셔야 되고요. 그냥, 난 저건 안 배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해 놓으셔야 나중에 경쟁력에서 어마어마한 차이점을 보이실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상급 휘교 배우는데도 꼭 이 휘교만이 아니라 상급을 배우시는데도 발 스텝이 살아있다 그러면은, 스트라이가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